Foot and mouth disease, or FMD, is a highly contagious disease that affects animals with divided hooves, including pigs, sheep and cows. 그 동물들 중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갈라져 있는 애들 있죠. 발굽이 갈라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요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대시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뒤를 보니까 동사부터 얘는 주격. 주격이니까 이렇게 수일치 이렇게 됐죠? FMD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Foot and Mouth Disease라고 부르기도 하는 얘네들은 Highly Contagious Disease,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병이에요. 여기서 Highly라는 표현에 비추치시고요. Highly 이렇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High 안 됩니다. Highly라고 하면 상당히라는 의미가 되죠. 얘는 상당히 상당히 전염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근데 그것은 affects animals with divided hooves. 그러니까 divided hooves 아까 말했던 거죠. 발굽이 갈라져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돼지나 양이나 소 같은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FMD is caused 동사입니다. By a virus that lives in the tissues of infected animals as well as in their breed, saliva, urine, and other excretion. 동사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that. 여기 이렇게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확인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니까 뭐 이렇게 수일치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주시고 근데 잠깐만 as well as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래서 in 여기 in there 블라블라블라 까지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되겠죠. 어라 1번과 2번의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맞죠. as well as니까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MD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들의 숨 breath입니다. breath breed가 아니라 breath 오케이? 명사죠. 숨, 침, urine 오줌, 소변을 말하는 거죠. and other excretion. excretion이 뭡니까? 이 X가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오는 거 분비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분비물 뿐만 아니라 in their tissue of infected animals 그 감염되어진 동물의 세포에도 살아가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약이 되어집니다. 뒤에 under the right condition the virus can survive for several months in the environment. 환경 자연 환경 속에서 한 5-6개월 정도 굉장히 오래 살아남는 거죠. 몇 달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상황만 잘 맞는다면요. Symptoms of the disease typically appear within 2 to 14 days after a animal has been infected.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요? 여기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됐죠? 그러면 그 질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증상들은요. 잠깐만. 질병의 증상이죠. 여기서 오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서 오브는 부분 표시가 아니라 소유 관계죠. 소유 관계 되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appear 이라는 형태를 쓰는 겁니다. appear within 2 to 14 days 이틀이나 한 14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죠. 14일 그러니까 보름 정도 2주 우리나라 저기랑 똑같네요. 2주 격리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네요. 2주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after an animal has been infected 자 이 동사의 형태 잘 기억하세요. has been infected 감염되어진 이후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FMD virus is very difficult to prevent. 예방이 굉장히 힘들어요. because there are 7 known types and more than 6 subtypes and immunity to one type or subtype does not protect an animal against another. 동사 지금 세 개. 접속어 나오는 것은 여기 because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장을 보니까 FMD virus라고 하는 것은요. 예방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there are 7 known types. 알려져 있는 게 7가지. 그리고
일곱 가지 알려진 타입이 있고요. 주된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more than 60 subtype. 약간 변종. 그 지금 우리 코로나도 변종 바이러스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어디 변종 되게 많은데 60가지의 subtypes가 있대요. 그 몇 가지야? 67가지가 넘는 거죠. more than이라 썼으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immunity to one type or subtype. 한 타입이나 subtype에 대한 면역성. 그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does not protect an animal against another. 한 가지에 대한 것이 또 다른 것에 대한 면역 체계가 면역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영국발 변종, 뭐 어디발 변종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을 가지고 그게 예방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 또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FMD is a major concern for animal farmers. FMD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키우거나 뭐 이런 애들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major concern, 가장 주된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건 뭐야? 여기서 말하는 디스.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만 예방되지 또 다른 것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정도는. 쉬우니까. 됐죠?